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4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다윗의 성전을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한 준비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합니다. 그는 성전이 단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세우는 일보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더욱 집중합니다. 제사장과 성전 봉사자, 찬양대, 문지기, 국간지기 등 수많은 예배자들과 함께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을 소망합니다. 24장은 아론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제사장들에 대한 조직과 직무를 보여줍니다. 총 24개의 반차로 구성된 제사장들은 보름을 주기로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섬겼습니다. 다윗은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규정을 만들면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어기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바꿔야 할 것과 바꾸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하여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도 제비 뽑힌 아론의 자손들처럼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마치 베이직, 즉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25장은 찬송을 맡은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섬기게 했음을 소개합니다. 다른 직무들은 전부 제비를 뽑아서 구성된 반면 오늘 찬송을 맡은 사람들은 제비를 뽑지 않고 구별하여 섬기게 했습니다. 아마도 오디션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음치와 박치를 좀 걸러내지 않았을까요? 찬양대는 아삽, 헤만, 여두둔 가문의 명단과 찬양대의 무리 안에서 제비를 뽑아 선출된 24개의 반차에 속한 명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찬송을 맡은 자들의 전체 수는 7절에 찬송에 익숙한 자 288명을 포함하여 총 4,000명입니다. 이들 역시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차등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24개의 반차가 서열이나 계급이 아니라 모두 차등이 없는 형제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인들 중에서 문지기의 명단과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관원과 재판관을 맡은 레위인들의 명단을 소개합니다. 문지기를 맡은 사람들은 세 가문인 고라, 오베데돔, 무라리에서 제비를 뽑아 맡은 장소를 설명합니다. 성전 문지기들은 성전의 안내나 유지 보수 및 행정의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큰 용사, 능력 있는 자로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치안 및 경호와 군사적인 활동도 했음을 보여줍니다. 성전 곡간을 맡은 자들과 관원과 재판관의 직무도 소개합니다. 같은 부르심 안에서도 각자 다양한 섬김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같이 서로 다른 일을 했지만 같은 부르심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자의 소명대로 부르셨습니다. 같은 교회, 같은 나라, 같은 공동체를 섬기는 부르심이지만 각자의 개성대로 독특하고 다양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획일화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통일성을 갖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되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